두 번째로 F4의 경우입니다. F4를 연장 신청할 때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F4는 취업하지 말아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일하면 안 되는 곳에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적발이 되면 그 처벌의 규모가 많게는 1년에 1,000만 원의 벌금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F4 거소증 소지자가 조리사 자격증 없이 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했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취업활동을 하였죠. 또 건설 현장에서 일당으로 일용직 근로자 일을 하였다면 또한 불법 취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불법 취업 사실을 적발하는 방법이 바로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서 불법 취업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길거리 또는 근무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하는 것으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1년이 지난 후에 세무서에서 고용주가 고의든 실수든 신고를 한 자료를 근거로 단속하는 것이니만큼 저의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향후 미래에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에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 제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저의 영상을 잘 이해하시고 대처하시면 절대 피해를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4대 보험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출입국에서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불법 취업 혐의에 대한 적발의 수준은 소득금액 증명 자료를 분석하는 것 이외에 달리 추가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F4 체류기간 연장하실 때에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방법이지만 모르면 피하는 방법도 모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절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의 체류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방문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 다음 영상에서는 취업 개시신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